영어는 영국에서 쓰는 말이죠. 그게 영어입니다. 근데 영어뿐만 아니라 모든 언어는 기본적으로 문장으로 구성됩니다. 그리고 문장은 품사로 문장은 하나 이상의 품사로 구성됩니다. 품사 혹은 낱말 또는 낱말로 구성이 됩니다. 그런데 이 문장을 구성하는 두 가지 요소가 공간과 시간입니다. 공간이 먼저 나오고 다음에 시간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언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 사람이 인식한 한 사람의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수단이죠. 그 수단이 바로 공간과 시간으로 구성된 문장입니다. 이 공간을 표현하는 단어가 명사입니다. 이걸 명사라고도 하고 우리는 줄여서 소문자 N으로 표현합니다. 시간을 표현하는 단어가 동사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동사 소문자 V로 표현합니다. 근데 문장은 꼭 하나의 공간, 즉 대상. 이걸 이제 명사라고 하고, 꼭 하나의 시간적 대상. 이게 동사입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의 문장을 구성을 하게 됩니다. 앞에 있는 이것을 우리가 보통 주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 뒤에 있는 것을 우리는 수로라고 얘기를 합니다. 프레디케이트라고 얘기를 하죠. 이거는 서브젝트입니다. 주어와 수로가 합쳐져서 하나의 문장이 됩니다. 합쳐진 거죠. 그럼 주어는 명사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어에 들어가는 것은 명사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명사구가 들어갑니다. 수로에 들어가는 것은 동사가 아니라 동사구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문장과 구와 하나의 낱말 이 차이가 뭐냐는 거죠. 문장은 하나 이상의 품사 또는 낱말로 구성되는 거고 기본적으로 공간과 시간이고 주어와 수로로 구성되는데 이것이 되는 것은 명사구란 말이에요. 명사구라고 하는 것은 명사와 명사를 수식하는 다른 낱말 또는 기타 요소입니다. 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명사구입니다. 수로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수로도 동사로 수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동사를 수식하는 낱말 또는 기타 요소로 구성되고 이것이 동사구가 됩니다. 따라서 문장은 하나의 명사구와 하나의 동사구로 구성이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문장이라고 하지 않고 절이라고 표현합니다. 왜 절이라고 하느냐 하니까 문장은 하나 이상의 절로 구성됩니다. 하나 이상의 절로 구성되기 때문이죠. 그럼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I like apple.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세 개의 단어로 표현되어 있죠. 그죠?
이 문장, 이것이 하나의 문장인데 이것은 하나의 절이 하나의 문장이 됩니다. 그리고 and I hate pears. 배는 싫어. 나는 사과는 좋은데 배는 싫다. 그러고 하면은 두 개의 절이 and로 연결되어서 하나의 문장을 형성합니다. 따라서 하나의 문장은 하나 이상의 절로 구성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 I가 주어가 되고 나머지 like apples가 수로가 됩니다. P, 프레디킷이죠. 근데 P는 다른 의미, 나중에 다른 의미로도 쓰게 되는데 그때는 다시 그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 like apples. I hate pears. 그러면 S가 되고 마찬가지 수로가 됩니다. 수로가 길이가 더 길죠? 이런 식으로 표현됩니다. 하나의 주어, 하나의 수로가 합쳐서 하나의 문장이 된, 하나의 절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 이상의 절이 모여서 하나의 문장을 형성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부터 공부할 것은 이 주어가 되는 명사구가 무엇인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지금 이 I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 I가 바로 명사구입니다. 우리가 대명사로 알고 있는데 이게 왜 명사구인지 그것을 한번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